네, 반갑습니다. 2007년부터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해오고 있는 정석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기준 시점 당시에 토지나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법원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할 때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나 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이제 강제 수용할 때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그런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감정평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법원 경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뭐 법원 경매 물건들을 감정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감정가를 측정하게 되나요? 그 뭐 물건별로 다 다른데요. 네네. 뭐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거는 통상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네. 하게 되고 네. 뭐 토지도 마찬가지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네네.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권리금이나 영업권 이런 거는 네. 수익환원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사례 비교법, 네.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게 감정평가의 3방식인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주로 그 3방식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거래사례 비교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옆에 집이 얼마에 거래됐냐 이걸 이제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감정평가서 일을 하시면은 혹시 부동산 경매도 해보셨나요, 혹시? 부동산 경매요? 네, 참여를 해보셨나요? 네, 참여해본 적은 있죠. 그럼 약간 이 감정평가사로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좀 뭔가 유리하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크게 유리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랑 어떤 공부일까요? 그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네. 네. 그런 눈이 없다면은 네. 일반인보다 뭐 그렇게 크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감정평가사는 근데 그 부동산 감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다 감정의 자격증이 있으면 다 이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자격증만 있지 네네. 이게 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나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수백 가지 법률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잘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일반인보다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저는 그 이제 작가님 이번에 부동산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이제 감정평가사이시면서 또 공인중개사로 또 활동을 하시니까 굉장히 그 부동산을 보시는 관점이 다른 이제 부동산 책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 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네. 이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제 스스로 좀 많이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최고 전문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네. 나름대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네. 이 평가사 선배들도 보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 영업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전문가는 됐고 영업하는 게 최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저도 나름대로 영업을 했지만 저는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 처리만 그냥 하는 평범한 평가사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토지 투자와 상가 투자로 유명하신 이 김종률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부동산 이제 급등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급등기가 오기 직전에 네. 저의 집을 팔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너무 안타깝게도. 네. 네. 아내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아내가 반대하셨나 보군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아. 네. 부동산 전문가가 이게 뭐냐고. 네. 네. 그래서 그 아무튼 상대적인 박탈감과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아내가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저보다도 먼저 사실 시작했어요. 네. 네네. 김종률 강의도 그 유료로 듣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따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모르는 것들도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야,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평가사들도 거의 모르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너무 정말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토지 투자, 상가 투자에 관한 책들을 네. 이제 최대한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 자료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저의 시각도 생겼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와 상가 투자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사실 감정평가사로서 평가 물건을 의뢰받을 때는 네.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이해관계인 간에 협상이 잘 돼요. 네. 뭐 이 가격이라고 이제 협상이 잘 되는데 이 가격이 알기 어려울 때 네. 금융기관이나 뭐 공공기관으로서도 네. 토지 이런 건 알기 어려운데 아파트는 알기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감정평가사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아파트는 거의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토지나 상가, 건물 이런 게 사실 감정평가사의 주된 평가 영역이에요.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김종일이 강의하는데 네네. 내가 토지, 상가, 건물 전문가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네? 이렇게 충격이 왔던 거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제 감정평가사의 업무 대부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얼마야? 이거 물어볼 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 건데 네. 아파트는 너무 공개가 많이 돼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뭐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산정이 어려운 토지나 상가 같은 것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 네. 강의 먼저 들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가격은 거의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에 있어서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건 그 경기 변동이죠. 그렇죠. 예. 네. 경기 변동에 대한 강의는 또 이제 뭐 변론으로 하고 네. 예. 어쨌든 그 본업인 감정평가를 하는데 토지나 상가에 대한 제가 모르는 게 나타나니까 흥미가 더 생겼던 거죠. 그럼 작가님은 굉장히 그 좀 특이한 경력이시잖아요. 감정평가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약간 뭐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네, 감정평가사이다 보니까 네. 물건을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매도 물건을 접수를 받으면 네. 스스로 평가해 보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네. 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뭐 팔아달라는 대로 그쵸, 그 가격으로 네. 물건을 내놓고 나는데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도인이 이제 얼마에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네.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일단은 그 매물로 이렇게 광고를 해도 매수 의향자가 이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매수 의향자가 좀 돈이 많고 좀 오래 묵혀둘 수 있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물건 어떠냐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못 권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겠네요. 이게 양심상 네. 약간 좀 양심상. 알고 있으니까 가격을 좀.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네. 비싸게 팔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거절한 경우가 있었어요. 금리가 최저로 내려갔을 때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네. 뭐 라이브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집은 아닌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분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뭐
거의 뭐 분양가에 팔아달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예, 솔직히 잘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 이런 시기에 진짜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 매도자 매수자 둘 다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네. 경매 입찰 대리를 좀 해가지고 매수자 쪽에서만 좀 만족을 시키는 그런 중개를 할까 네.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개 사무소를 가는 거는 길을 가다가 사무소 부동산이 있네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시니까 간판이 두 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는 뭐지? 약간 일반적인 부동산 아닌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손님 오시는 게 좀 똑같이 부동산 올 때 똑같이 들어오시나요? 처음 마디가? 네. 저희 사무실은 2층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그 수원 법조타운에 있는데 네. 거기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거기 뭐 직장인들 몇 명밖에 없고 네. 뭐 거기 아파트 단지 옆에 있어야 사실 많이 이렇게 오는데 네. 사실 저희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찾아오시는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막 엄청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유리한 지역이 아닌 거네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두 가지 직업을 또 같이 해도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랑 같이 하다 보면은 네. 예,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는 그 지역을 좀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지역과 저 지역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폭넓게 보니까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지역을 보면서 또 평가 경험이 많으니까 네. 이 물건이 가치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빨리 판단할 그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이 과거의 거래 사례만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네.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은 잘 판단을 하는데 그 물건의 디테일한 면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 네, 반면에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물건의 디테일한 면을 잘 알고 네. 고객이 디테일한 면이 어떠할 때 이제 만족을 한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감정평가사보다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중개사들은 과거의 가격이 얽매이지 않아요. 현재 매물이 적당한 매물이 없으면은 더 높은 가격에도 이제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개사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평가사와 중개사를 같이 하면은 더 고객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책은 이제 부동산의 그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읽어보면서 좀 차별점을 느낀 거는 그냥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좀 바꾸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높인 가치만큼 가격을 높여받는 그런 투자책이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사례로 들어준 것 중에서 도넛 정수 카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네, 도넛 정수 카페는 창신동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심에 있지만 그 서울 성곽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급경사지고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도로도 없어요. 네. 거기 가려면은 막 이게 계단으로 된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고 차가 못 가는군요. 네. 그런데에 카페를 한다는 거는 일반인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쵸. 것인데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도넛 정수라는 카페를 이제 열게 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카페로서의 잠재 가치가 뭐냐면 네. 거기에서 이제 높은 경사지다 보니까 서울 시내가 굉장히 잘 내려다 보인다는 것이죠. 뷰가 아주 좋다는 것이죠. 네. 네.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서는 물론 뷰가 뭐 옥상에 올라가야지만 뷰를 볼 수 있겠지만 네. 카페로 이제 변경하면은 이제 벽을 트고 거기를 이제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카페로 활용하면은 아주 카페로서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네. 도넛 정수라는 카페는 그런 도넛 정수라는 카페는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큰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매수 실제 얼마에 매수했나 보니까 네. 4억 8천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오,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뷰 맛집으로 꾸미고 이제 도넛이라는 상품을 또 했어요. 네.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이 좀 있어야 되고 그쵸. 손님들도 좀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매출이 나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네. 그보다 조금 이제 나은 것이 베이커리나 이 도넛 이런 네네. 거는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몇 개씩 많이 사가고 그쵸. 이러거든요. 예,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이 일반 음식점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그때 그 도넛 정수에 방문해 봤을 때 느낀 바로는 예, 거의 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평일인데도. 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네. 거기 이제 그 객석 수 네. 그리고 하루에 몇 회전 될까 그리고 한 테이블당 매출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네. 대충 월 매출이 4,5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고 4,500만 원이요? 네. 와. 네 그리고 네, 월 순수익은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월 1,000만 원 받는 상가 살려면 뭐 30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4억 8천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정도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네. 예, 정말 뭐 대단한 사례임이 틀림없죠. 단순 가치만 봐도 7배고 리모델링 비용을 더하면 뭐 한 5배? 4배? 이 정도가 네.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이 도넛 정수 카페 사례가 이 책에 들어간 거는 작가님이 이제 책을 쓰시다가 이제 인터넷 사례를 검색해서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냥 일상을 다녔는데 이걸 넣어야겠다 해서 넣으신 거예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창신동에 살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저희 아. 동네였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을 준비하다가 네, 가봤는데 끼워 넣게 된 거죠. 또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네. 아, 이거 원래 잘 아는 동네이셨군요, 여기가. 네. 그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부동산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좀 일반 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네.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이게 네. 국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 정도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사용하는 법적 한계가 있고 네. 다음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뭐 절벽 같은 뭐 이런 데면은 개발을 못 하겠죠. 아무리 뭐 법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네.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지반이 뭐 너무 연약하면은 이거 높은 건물 못 올리겠죠. 네. 이런 한계도 있고. 어떤 이 법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내에서 그 최대한의 경제적인 효용을 창출을 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네, 그것이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 땅 혹은 이 건물의 최유효 이용 여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 힌트는 네. 법 규정에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 규정을 그 부동산을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은 네. 어떤 거는 되고 또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법에 다 찾아보면. 네. 근데 어떤 거는 되는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알맞을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최후 이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힌트는 이미 다 법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뭔가 이 땅에 뭔가 건축을 할 때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이 도로 확보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네, 건축법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네.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그 도로를 그 땅이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도로는 겉보기에는 네. 건축법이 어떤 도로는 멀쩡한 도로인데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도로법상 도로가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그 4차선, 6차선 그런 차가 씽씽 달리는 네. 그런 도로가 있죠. 네. 그런 도로에 접한 토지라고 해서 다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 도로를 접한 데도 안 되는군요, 그거요. 네. 그거는 거기 이제 건축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네. 이 차량이 씽씽 달리도록 만든 도로인데 네. 거기 이제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량 씽씽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데는 건축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도로가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도로인지 네.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로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우선 그 지적도하고 현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네. 중요한데요. 건축법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토지가. 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 큰 건축물일 경우에는 더 큰 폭의 도로 그리고 더 넓은 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법에 보면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폭 3m 이상 접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폭 2m 접하는 게 아니고 3m 이상 접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골에서 지적상 도로가 없는데도 네. 그냥 현황도로만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은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요. 그 조례가. 그 규정을 잘 살펴보고 또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이 도로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인가 문의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에는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아까 그 이제 도넛 정수 같은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길도 좁고 막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도넛 정수 같은 경우는 건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현행법으로는 건축이 안 되는데 네. 그 주택을 건축할 당시에는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아... 네, 그거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네네. 그것도 사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카페 그러니까 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요. 네네. 엄밀히 말하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네. 거기는 이제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아예 부시고 짓는 것만 되는 거고 약간 수리나 뭐 리모델 이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는 부시고 다시 짓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협소 토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뭐 서울의 땅들 보면은 뭐 이제 넓은 땅들 뭐 제가 봤을 때 뭐 70평, 80평은 다 이제 빌라를 지었고 이제 50평 정도 되는 건 다중주택 같은 거 다 지어가지고 정말 조그만 땅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협소 토지라는 것은 몇 평 정도의 크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뭐 넓은 의미에서는 네. 뭐 표준적인 크기보다 네. 좀 협소한 토지면은 협소 토지라고 보는 거죠. 표준적인 크기라고 하면은 주택이 들어갈 만한 일반적인 네. 주택이 들어갈 만한 뭐 30평, 40평 정도 되는 네. 그런 토지를 말하는데 네. 그거보다 좁은 그런 토지는 넓은 의미에서 협소 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좀 좁게 보자면은 뭐 10평 정도 되는 그런 것도 협소 토지라고 봐야겠죠. 그럼 뭐 10평, 네. 20평, 이제 30평 뭐 이 정도의 크기를 협소 토지라고 봤을 때 뭐 이걸로 어떻게 어떤 거 어떻게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그 토지의 분할 제한이 있었어요. 네.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예전에 네. 건축법에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이제 폐지되면서 네. 10평짜리 토지라고 해도 이제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그 좁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건축 설계가 나온다면은 네. 그게 아주 독특한 건물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죠. 일반적인 평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해서 최대한 개성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야죠. 유튜브 그 안협소라는 데 보시면은 네. 다양한 협소주택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되게 특이했다 이런 거? 뭐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네. 뭐 삼각형 모양인데 네. 진짜 삼각형 샌드위치 모양으로 네. 그렇게 주택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기억이 나네요. 이거 유튜브에서 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 협소 토지가 일단은 크기는 이제 규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책에 보니까 좋은 협소 토지와 나쁜 협소 토지가 있다. 어떤 토지가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개발하기가 좋은 모양이면은 좋은 협소 토지고 아니면은 나쁜 토지인데요. 네. 같은 협소 토지라도 너무 이렇게 좁고 긴 모양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아무리 뭐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해도 네, 뭐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나쁜 협소 토지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협소 토지라도 또 네. 옆당 주인에게 필요한 그런 토지면은 옆당 주인에게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네. 그러지도 못한다면 정말 나쁜 토지가 되겠죠. 그걸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뭐 팔기 좋거나 짓기 좋으면 좋은 협소 토지. 그게 네. 아니면 나쁜 협소 토지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못생긴 땅을 분할이나 합병, 교환을 통해서 쓸모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옆집에 판다는 개념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이제 가치 있게 만들려면은 네. 옆 땅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좁고 긴 모양의 토지가 있는데 네. 그 좁고 긴 모양 중에서 요 일부분은 옆 땅 주인한테 떼어주고 반대로 옆 땅 주인이 좀 못생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더 좋은 모양의 토지로 만들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옆 땅 주인한테도 이득이 되고 자신한테도 이득이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판단하면은 네, 분할 합병 교환으로 이제 작은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 합병 교환을 잘 하면은 그 기존 땅의 가치보다 어느 정도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좁고 긴 토지는 진짜 완전 쓸모 없는 그런 네. 토지도 있잖아요. 진짜 네. 뭐 나무 심기밖에 못 한다든지 네. 네. 그런 토지밖에 네, 그런 토지였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은 네. 진짜 번듯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뭐 가치가 뭐 두세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하는 게 땅 투자를 잘하는 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공장과 창고 개발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뭐 이제 뭐 유통 업계들 쿠팡에서 창고 많이 짓고 막 이래가지고 창고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공장과 창고 개발로 토지 가치 높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이 초보자는 이게 주택이나 이런 거는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창고는 상대적으로 네. 건축비가 좀 덜 든단 말이에요. 그 좀 모양도 단순하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농지나 산지만으로 있다 보면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나무를 심거나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네. 그 공장이나 창고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거 그 지역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수지타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 공장이나 창고 건축비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농지나 산지 가격에다가 그 개발 비용, 네. 토목공사 비용 그리고 건축비 또 이 건물이 매년 또 감가상각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이 임대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수지 타산이 있겠다 하면은 네. 그 공장 창고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토지의 활용도를 훨씬 높이니까 토지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당연히 올라가니까 또 높은 가격에 당연히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공장이나 창고를 뭔가 짓기에 좋은 땅 이런 것도 있나요? 공장이나 창고 짓기에 좋은 땅이라면은 네. 공장이나 창고는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드나들죠. 네. 트럭이 많이 드나들 텐데 네. 그런 트럭이 드나들기 좋은 땅이면은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산길 저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창고를 만드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고속도로 IC나 이런 큰 도로에서 가깝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장 창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공장 창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땅을 네. 구하면 됩니다. 그 공장과 창고를 만약 개발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좀 좋은 점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공장이나 창고는 일단 임대 수익이 발생하죠. 네. 네. 그리고 시세 차익도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월세 수익은 많이 발생하는 대신에 시세 차익은 좀 적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원룸 같은 그런 경우는 네. 월세는 잘 나오는데 이제 시세 차익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양 그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월세 수익은 그런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토지 부분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토지의 시세 차익이 좀 크면은 또 시세 차익도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데 뭐 여기 손 봐줘야 되고 저기 손 봐줘야 되고 많은데 네. 이제 공장이나 창고는 겨울 동파 방지만 좀 잘 해주면은 뭐 따로 뭐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요. 토지를 네. 이제 토목공사만 해가지고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그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 토지. 네. 근데 이제 건물을 어쨌든 짓게 되면은 업무용 토지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토지로 인정을 받으면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은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세컨하우스 이 전원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데 이 전원주택을 건축을 하고 싶다 한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되나요? 네, 일단 얼마를 내가 쓸 수 있는지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예산에 맞추어서 토지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집을 짓겠다 또 어느 규모로 집을 짓겠다 이런 계략적인 설계 이런 것도 미리 좀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전원주택용 만약에 토지를 내가 일단 투자를 하거나 이제 내가 사서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떤 토지를 좀 골라야 되나요? 네, 전원주택은 감가상각이 크거든요. 네. 네. 그 중고 전원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네. 예, 대개 자기만의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하지 남이 이미 지어놓은 전원주택을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건물 가격은 뭐 거의 다 버릴 각으로 사실 이 전원주택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이 상승이 반드시 일어날 지역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감가상각을 이렇게 좀 보완해 줄 만한 네. 예. 아니면은 이 건축비를 최대한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그런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전원주택이지만 상업적인 가치를 잠재적으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치, 전원주택의 이제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이제 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단순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도 이 감가상각 크게 잡는 건가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감가상각 안 하는데요. 네. 근데 실거래 시장에서는 이게 뭐 한 10년만 지나도 네. 거의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감정평가사가 어쨌든 평가를 할 때는 그 소유자,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건물의 내용 연수를 10년이 아니고 뭐 40년, 50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을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편이죠. 그 요즘에 그 이제 주유소를 이제 뭐 카페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요즘 또 전기차가 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유소, 망한 주유소도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주유소를 스타벅스로 리모델링 하는 법,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저도 직접 겪어본 거는 아닙니다만 네. 네. 그 주유시설을 일단 다 철거를 해야죠. 거기 있는 주유기라든지 네. 또 밑에 파묻혀 있는 유류 탱크 이런 걸 다 철거를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유류 그 기름에 의해서 그 토양 오염이 된 부분을 그 복원을 다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관리동 건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이 카페로 만드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주유소를 만약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 주유소는 이제 법적으로 네. 5년마다 토양 오염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를 열람을 해보고 그 열람 결과를 토대로 그 토양 오염 복원 공사를 하는 그런 네. 업체에다가 그 복원 공사를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네. 견적을 의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거라서 이게 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좀 생각 외로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자 뭐 1억 이내라고는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네, 이거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주유소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주유소로 계속 영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스타벅스로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도로 말고 그 도로에 경쟁 도로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를 네. 새로 개설해 가지고 경쟁 도로가 생기면은 이 도로에 차들이 상대적으로 안 오겠죠. 네. 네. 혹시 또 새로 개설되는 그런 도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건축이 생각보다 쉬운 일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건축 자체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책에도 그랬지만은 그 건축하면서 10년 늦는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건축이 단순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다 보면은 그게 계속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계속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 이런 꿈을 계속 가지고 아 나는 이런 건물을 짓고 싶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또 준비하면서 자본도 모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적게는 한 3억 정도만 모여도 자기 자본이 한 3억 이상만 모여도 그래도 빌딩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네. 네, 다른 여러 책이나 그런 것에 의하면은 네. 3억 정도 그래도 있으면 네. 네, 시작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본이 부족해도 이 건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토지는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은 그 자기 자본이 없어도 시공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시공사에 외상을 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건축비를 주겠다 이렇게 시공사와 계약을 하면 되죠.
뭐 그런 시공사가 없다 그러면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이 시행자인 내가 갑이고 시공사는 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계약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찾아서 그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사실 토지의 일부만 살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도는 있어야겠죠. 네. 아무튼 그 자기 자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건축이 생각보다 쉬운 일일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건축이 생각보다 쉬운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아, 약간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쉽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중주택 건축을 추천해 주셨어요. 일단 이 다중주택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추천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다중주택은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분류가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네.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네. 네, 단독주택 중에는 말 그대로 혼자 쓰는 단독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구가 모여서 쓰는 그런 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또 있는데 네. 다가구 주택은 이제 각 가구마다 그 취사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중주택은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러 개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 각각 취사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보다는 주차장 규제에 있어서 좀 자유롭죠. 주차장을 조금만 설치해도 네. 다중주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구를 최대한 많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중주택이 이 도심에서는 월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네. 이 다중주택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그런 종류가 아닌가 네. 주택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상업지 땅보다는 네. 주택지 땅이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지 땅을 사서 뭘 건축할 것이냐 이 다중주택이 그래도 수익성이 가장 높으니까 네. 책에서는 다중주택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중주택을 이제 추천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이 높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차별화된 도심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또 써주셨는데 이 차별화된 도심주택을 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비슷한 다세대 주택이나 뭐 그런 똑같은 주택이면은 네. 사실 그 월세 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네.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스타그램에 좀 올릴만한 그런 사진 포인트도 좀 많이 만들고 네. 네. 그런 게 아무래도 건축에서 중요하죠. 그럼 차별화된 도심주택에 좀 사례가 있을까요? 건축가 유현준님의 그 유튜브 네. 셜록 현준 에도 보시면은 네. 그 건축가의 원룸 건축가의 원룸 인테리어 꿀팁 대방출 이런 영상이 있어요. 네. 거기도 보시면은 원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부엌이 네. 원룸의 중간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부엌을 이제 창가 쪽으로 빼놓으면은 냄새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제 화장실은 이제 복도 쪽으로 빼놓는데 네. 대개 이제 화장실을 이제 벽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혼자 쓰는 건데 화장실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화장실이 또 이렇게 자주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화장실을 해놓으면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네네네. 예. 또 세면대를 화장실 안에 두지 않고 세면대를 밖으로 빼놓으면은 화장실 면적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세면대는 그래도 그 화장실보다는 좀 자주 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또 이 세면대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면대 쓰려 그러면 화장실에 이제 젖은데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좁게 이렇게 그 품이고 없게 이렇게 네.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세면대를 밖으로 빼놓고 그러면은 네. 네, 훨씬 더 품위 있게 세면대도 사용하고 네, 화장실 면적도 줄이고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사실 이런 아이디어 말고도 찾아보면은 더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인테리어 사례들을 많이 보고 네, 아이디어를 적극 채용해서 네. 차별화된 그런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작가님은 이제 이 건축에 있어서 그 설계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설계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설계비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은 네. 설계비가 차지하는 게 높지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공비가 물론 가장 비중이 높고 네. 설계비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설계비 아끼려다가 시공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를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네. 요 창틀은 뭐 이런 브랜드의 특정 그 샷시로 한다 네. 이렇게 세밀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잘 계획을 하면은 시공에서 뭐 다르게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시공에서의 변수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고 시공자한테도 또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에 너무 돈을 아끼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계를 잘 뽑은 다음에 시공사와 계약할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되나요? 네. 건축가가 작성한 자세한 설계 도면이 일단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공사 부문별로 네. 여기에는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공사 부문별 산출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거 이제 건축가가 작성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시공사에다가 이제 제공을 해서 야 너네 이 부문별로 얼마나 들어서 총 얼마에 건축을 해줄 수 있는지 견적 좀 해줘봐 이렇게 시공사에다가 견적을 의뢰를 하는 거죠. 여러 군데다가 네. 그래서 상세한 견적을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상세하게 견적을 이렇게 내줘 하면은 당연히 시공사는 자기 입맛대로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표에 의해서 정해진 표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그 표대로 견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견적을 상호 또 비교를 해가지고 계약을 이제 시공사랑 하면 되는데 네. 총액 공사비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공사랑 그냥 무턱대고 계약을 하면은 네. 평당 얼마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시공사가 나중에 아 이거 평당 공사비 좀 올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뀔 수가 있고 네네.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다 네. 총 얼마에 공사해 줄 수 있다 이런 견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점 유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 돈은 받았는데 하청업체에다 이제 돈을 안 줘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청업체가 나 공사 못하겠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는 것을 이제 시공사와 계약할 때 그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는 기성고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총액 공사비가 뭐 10억이고 기성고, 그러니까 기성고라는 게 이제 공사 진행률에 따른 금액이거든요. 네. 기성고가 30%다. 공정률이 30%다라고 하면은 그 총액 공사비의 30%인 3억만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공사에서 좀 자기네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아, 우리 30% 공사했는데 3억 5천 들었어요.
3억 5천 주세요. 이러면은 네. 3억 5천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대로 네. 기성고 비율만큼만 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은 네. 시공사에 이제 사기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약간 뭐 특약사항이나 이런 게 넣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약을 하는 사람이 뭐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공부 안 하시고 네. 그냥 무턱대고 설계사 찾아가고 무턱대고 시공사 찾아가고 하면은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도 하고 그냥 도장 찍다 보면은 네. 네,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시고 반드시 네. 이런 특약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도장 찍기 전까지는 네. 이 건축주가 갑이니까 네. 네, 이렇게 해야 되시는 거죠. 네. 그 책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다양한 이제 건축 사례들도 넣어주셨는데 근데 공간을 재창조한 상업공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공간이 있는 건가요, 이건? 네, 여기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또 오래된 공장을 큰 카페로 만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또 뭐 여러 군데 책이나 뭐 찾아보시면은 외국에도 그런 뭐 양조장이나 뭐 그런 데를 카페로 만든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책에 언급한 것은 익선동 온천집이라고 해서 네. 예, 가게 중앙에 야외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게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그 일본 온천을 이렇게 구현할 수 네. 일본 온천 모양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오, 네. 네. 그러니까 가게 가면은 일본 온천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네.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선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책에 언급한 뱀부 15-8이라는 또 매장이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이제 대나무 700그루를 매장 곳곳에 심어서 힐링 공간을 만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아주 많은 사례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네네. 요즘에는 뭐 사례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럼 이러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나무 700그루 심었다고 이제 뱀부 15-8 소개해 주셨잖아요.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이거를 막 감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이런 뭔가 그 공간을 재창조한 가치들을 산정을 해서 그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나무 700그루 가격 곱하기 해가지고 그게 더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를 감정평가할 때는 네. 이제 이런 인테리어가 없을 당시에 네. 그냥 맨 건물만 있을 당시에 상가 가치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비 플러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가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동산만 평가해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 사업체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특별한 인테리어적인 그런 가치, 네. 그런 가치가 아무래도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그러면은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예. 같은 뭐 카페라 할지라도 완전 네.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이제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축 사례들도 책에 써주셨잖아요. 어떤 좀 건축들이 있었나요? 네, 책에 언급한 사례들은 이제 일본의 그 블루보틀 커피 산겐자야 카페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카페인데 특이하게 골목 안쪽에 카페가 위치해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네. 네. 물론 번화가에 있기는 하지만 그 카페가 이렇게 골목 안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과감하게 그렇게 골목 안쪽에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들어가는 그 길을 뭐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그냥 그 보도 블록만 깔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하고 거기 카페 일부분만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하니까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스타벅스 다자이후 오모테 산도점 네. 여기도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설계한 그런 카페인데. 네. 네. 그 특이한 그런 그 나무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네.
조기가 어떤 데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네.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한 그런 카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청담동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 네.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쇼룸인데 얼핏 보면 카페 같은 네. 네,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설계를 해서 네, 가치를 높이는 건축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이제 스타벅스 다자이유 오모테산 도점 이거 말씀하실 때 이제 구마 겐고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설계가가 네, 구마 겐고 구마 겐고 그죠 네. 구마 겐고라는 유명한 설계가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감정 평가할 때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반영이 되나요? 가격에? 아무래도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 네. 네. 근데 또 이거는 평가사마다 네.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오, 네. 네. 이거는 그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평범한 건물하고 원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것이 건축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네.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약간 감정평가사의 재량이 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지하상가 성공 활용 사례들도 이제 책에 담아주셨는데 지하를 어떻게 좀 활용한 건가요? 네, 여기 책에 언급된 교토 로쿠 요우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카페가 지하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마치 그 배에 큰 배의 그 선실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우리가 큰 배의 그 여객실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있고 이러니까 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빛이 한 반쯤만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지하 공간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인데 그런 지하 공간의 그런 점을 살려서 네. 그 선실 안에 있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공간을 구현해냄으로써 이제 차별화된 그런 카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희소성 있는 임차인을 유치하면은 지하상가를 이제 성공을 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지하 상가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근데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네. 뭐 정말 그 주변에서 꼭 필요한 업종인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그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그 업종을 영위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면은 네. 그런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병원도 희소성 있는 그 지역에서 희소성 있는 병원도 그 지하 상가에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 여름에 그랬지만 엄청난 비가 보면 막 침수 피가 나서 막 어떻게 보면 지하는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 기피 시설로 좀 인식된 경우도 많잖아요. 좀 이처럼 좀 개성 있게 뭔가 지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지하 상가가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혹은 고를 때 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하 상가는 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면적이 좀 좁으면 안 돼요.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10평만 되더라도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만 네. 이 지하 상가는 그 30평에서 50평 정도는 돼야 일단은 승산이 있고 네. 그리고 일단은 주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네. 고정 인구가 많든지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든지 그리고 1층에서 봤을 때 여기 뭔가가 있네 이렇게 가시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가 네. 완전히 뭐 벙커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네. 모르면은 그쵸, 뭔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뭔가가 네. 있는지는 보여줘야 되고요. 다만 이 네. 지하 상가의 투자 가치를 생각을 할 때 네. 그 반드시 그 지하 상가는 보통 좀 크면은 대지권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그죠. 네. 대지권 면적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가치가 있는 상가는 아닙니다. 왜요, 왜? 네.
왜냐하면 그거를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도 네. 그 대지권 면적 그대로 다 그 상가 가치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상가로서의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아~ 네, 상가로서의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네, 반드시 뭐 대지권 면적이 크니까 여긴 뭐 재건축하면 아주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일 수 있다. 네, 그런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지권 면적에도 이제 지하에 대한 그게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2020년과 2021년에는 네. 이제 사상 초유의 아파트 폭등장이 있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예,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열리고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아파트 폭등 장세를 보기 다시 또 그런 아파트 폭등 장세를 보려면은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또 모든 거는 또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이제 당분간은 좀 큰 재미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식처럼 아파트 사고 팔기 해가지고 네. 돈을 벌기보다는 네.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서 그 부동산의 그 고객들에게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투자만 관심이 있고 뭐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는 뭐 무관심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는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네, 그런 공부를 하시는데 제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같이 이제 과거같이나 몇 년처럼 이제 경기 흐름상 이제 상승기는 한동안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본질 가치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해서 부동산의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고 좀 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뭐 자주 영상은 못 올리지만 부동산 공부하는 아빠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보다는 사실 블로그 쪽을 더 주력으로 하고 네. 있고 네. 블로그명도 네이버 블로그 네. 부동산 공부하는 아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블로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책 리뷰를 간간히 하고 있으니까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는 예, 블로그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예를 들면 뭐 감정평가 업계에서 부딪히면서 실제로 느낀 점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저자 정석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